만나면 좋은 친구 MBC. 찌는 듯한 무더위에 생각나는 시원한 빙수 한 그릇, 보드라운 우유 얼음 위에 먹음직스러운 팥 앙금 가득. 하지만 요즘은 이색 빙수 시대잖아요. 옥수수, 쑥 등 지역 농산물과 뚝배기 그릇 아이디어가 담긴 특별한 빙수가 있습니다. 홍천 청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서 만드는 이색 빙수를 소개합니다. 맑고 반짝이는 여름의 홍천강, 옥수수의 고장 홍천답게 길쭉길쭉 자란 옥수수가 푸르릅니다. 옥수수를 이용해 빙수를 만든다는 읍내의 한 카페. 1년 내내 다양한 빙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빵 반죽을 만드는 사장님. 빙수뿐만 아니라 빵도 모두 직접 만드는데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빙수 재료를 준비합니다. 빙수하면 팥빙수가 생각나죠? 압력밥솥에 푹 쪄낸 팥입니다. 카페의 모든 메뉴는 부부가 함께 개발한 메뉴들인데요. 이어서 준비하는 재료는 바로 옥수수. 홍천 옥수수를 이제 이용해서요. 이제 옥수수 범벅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옥수수를 갈아서 이제 퓨레 형식으로 드렸었는데 조금 이 식감의 재미를 줘볼까 하다가 이 원 재료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맛있게 해볼까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범벅으로 이번에 바뀌었는데 찐 옥수수와 비슷한 식감을 유지시키고자 그렇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아무래도 옥수수는 차가워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 메뉴가 나오기까지 수 없는 경험과 이제 수많은 레시피 작업을 하면서 많이 먹어보고 많이 버리고 많이 싸우고 그렇게 해서 나온 메뉴가 이제 이 메뉴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빙수에 어울리는 옥수수의 식감을 찾기 위한 노력, 끊임없이 레시피를 개발하며 진화했습니다. 자신있게 선보이는 신메뉴인 옥수수 범벅 빙수.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데요. 곱게 갈린 우유 얼음 사이사이로 직접 만든 인절미와 옥수수 퓨레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유 얼음 위로 팥 반, 옥수수 범벅 반, 마무리로 인절미와 파슬리까지 올려주면 옥수수 범벅 빙수 완성! 옥수수 전분만으로 이렇게 쫀쫀하고 부드럽게 뭉친 홍천의 맛입니다. 이번엔 팥과 떡을 얼음 속에 먼저 숨기고 얼음을 다시 봉긋하게 쌓아 올리는데요. 직접 개발한 쑥크림을 뿌리면 진짜 산처럼 초록빛으로 뒤덮이는 빙수. 바로 홍천 쑥으로 만든 쑥 팥빙수입니다. 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어떤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한 끝에 나오게 된 메뉴고, 아무래도 홍천이 산도 많고 깨끗한 지역에서 이제 직접 재배를 해오셔서 네,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이제 지원한 홍천 청년 사업이라는 지원이 있었어요. 때마침 그 지원을 이제 지원하면서 지원 조건이 홍천에 거주한 자와 이제 홍천 식자재를 사용한 그 로컬 메뉴를 해야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홍천 쑥을 곱게 가루내어 만든 쑥 퓨레. 홍천군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이후 꾸준히 홍천 농산물을 이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 김현석 사장님. 가족과 함께 꿈을 향해 가는 시간들입니다. 와이프와 저는 요리 요식업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아이와 함께 같이 이제 창업을 해보자 해서 빙수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 요리를 하면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조금 습득을 하면서 다른 음식으로 디저트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쑥 팥빙수 같은 이런 메뉴가 나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메뉴들 말고도 지금 이제 딸기도 청년 농부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멜론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에서 나는 거를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드실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몫이 아닐까라는, 사계절 내내 제철 재료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만족을 하시고 그렇게 가시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고향 홍천의 농산물로 요리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빙수입니다. 또 다른 이색 빙수를 찾아간 곳은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팔봉산 자락.
산과 계곡 사이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카페인데요. 휴식 공간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오늘도 이곳을 찾은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셔보시고 후기를 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인기 메뉴는 빙수. 그런데 빙수가 담겨있는 그릇이 특별합니다. 한국인에게 너무나 친숙한 뚝배기인데요. 뭔가 뚝배기로 하면은 오래 지속될 것 같은 느낌?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가면 뚝배기에 넣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한번 뚝배기에 넣어보면은 오래 가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모양 때문에 저도 아 뚝배기를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면 더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요 뚝배기에 맞춰서 쟁반도 사고 좀 이렇게 토종적으로 요것만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우와 뚝배기다 이러고 좋아하시고 또 드시다 보시면은 오래 지속돼서 그 맛을 계속 느낄 수가 있으니까 우유처럼 녹질 않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뚝배기는 냉동실에 차갑게 보관해 둡니다. 본격적으로 빙수 만들기 시작. 우유 얼음을 담으며 연유도 뿌려주고 콩가루와 다양한 견과류, 젤라또를 얻는데요. 일명 팥 없는 팥빙수라네요. 수제 팥은 직접 구운 과자 토핑과 함께 취향에 따라 섞어 먹을 수 있도록 빙수 한 상이 차려집니다. 차가운 뚝배기에 담겨 포슬포슬한 우유 얼음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하루 동안 불린 팥은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한나절을 끓여내 물컹해진 팥 알갱이 식감을 최대한 살립니다. 음식 하나하나마다 정성이 대단한데요. 근데 이걸 원래 으깨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식감이 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굳이 으깨진 않고 이 상태로 해서 아, 여기다 흑설탕 조금 넣고요. 꿀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놀라 넣고. 팥뿐 아니라 그래놀라도 직접 만드는 우진영 사장님. 10가지가 넘는 견과류와 곡물, 말린 과일까지 넣어서 오븐에서 구워냅니다. 이렇게 정성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뚝배기 빙수. 저 뚝배기 빙수 드시려고 뭐 한 시간이나 이렇게 기다리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람차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 거의 5년 차가 됐거든요. 펜션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따라 홍천에 정착했는데요. 빙수 외에 브런치 등 다양한 메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만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욕심이 많은 편이기도 했고 제가 원래 요리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배우고 또 하고 자기 장사하면 왠지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스키 타는 손님들이 주로 있으시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이 주로 타겟층이 돼서 오시고요. 수제 메뉴들이 많긴 한데 그 수제 메뉴들이 저희가 상시 바쁘진 않아요. 주말에만 확 밀리고 또 평일에는 이렇게 한 팀하고 한 팀 오시고 하시니까 좀 그런 시간 짬 통해서 제가 심심할 때 그냥 취미처럼 수제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서울에 있을 때보다 이곳에 있으니까 진짜 여유롭기도 하고 저도 손님들이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보람차기도 하고 시골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일 끝나고 나면 되게 심심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카페에 필요한 재료들도 만들어보고 내가 취미 가질 겸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게 뭐 그래놀라도 만들고 팥도 만들고 또 수제청도 만들고 그래서 음료도 맛있게 제공하고 이러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편이에요. 손님들 중에 간혹가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경치도 너무 좋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너무 힐링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꼭 부모님이랑도 오고 싶다. 이렇게 글 남겨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편히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고 힐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신만의 레시피 메뉴를 선보이는 홍천의 청년 사장님들. 달콤한 빙수처럼 달달한 행복을 꿈꾸는데요. 그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나 게시맨 양성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달려간다. 이게 뭐야? 복서농사를 지금 한 20년 이상 짓고 있습니다. 소확실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맨이 도와주세요. 오호. 이런 사연이라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저 대신맨이 힘든 곳은 무조건 찾아갑니다. 대신맨 출동! 호와! 싱그러운 여름날의 풍경이 펼쳐지는 순천시 월등면. 무려 200여 농가가 복숭아 농사를 지을 만큼 복숭아 농사에 최적화된 지역이 바로 월등입니다. 수확 시기를 맞아서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린 복숭아들이 향긋한 내음을 뿜어내고 있으니 농부들의 손길은 바빠질 수밖에요. 빠바바 빠바바 빠바바바바바바. 아유, 반갑습니다. 야, 무엇이든 다 도와드리는 대신맨 양성화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뭐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확실합니까? 예, 일꾼이 없어요. 아, 일꾼이 없어. 예, 그래서 대신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해서 부르셨구나. 월등하게 되면 복숭아. 복숭아하고 월등이다. 월등 복숭아 유명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교차가 좀 차이가 나고 또 높고 그래서 또 월등은 특히 정이 많다는 겁니다. 이 복숭아 안에 정이 들어갔네. 예.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월등 복숭아, 월등 복숭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올해 좀 비가 좀 많이 오긴 왔잖아요. 그리고 뭐 날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복숭아 좀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은 피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것도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월등 복숭아.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일손을 보태러 왔으니까 열심히 도움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저 양성화 대신맨이 지금부터 열심히 일손을 도와보겠습니다. 대신맨의 명예를 걸고 손발 걷어붙인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다양한 수확 현장을 경험한 덕분인지 적응력이 좋은데요. 복숭아에 흠집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장봉식 농부님은 부모님의 복숭아 농장을 물려받아 2대째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화학 비료 대신 정성과 사랑을 쏟아가며 복숭아를 키워낸 덕분에 씨알이 굵고 당도 높은 명품 과일을 얻고 있습니다. 와, 와, 선생님. 네. 야, 나 진짜 열심히 했어. 네. 와, 들어지지도 않아. 네. 와, 제가 진짜 예쁜 복숭아 다 땄어. 네. 오! 복숭아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자, 아, 너무 예쁘네. 네, 네. 야, 이거 사장님 근데 역시 프로는 프로네. 두 박스를 따셨어. 네. 아, 근데 사장님, 사장님 너무 못난 것만 따신 거 아니에요? 다 사가는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놈으로 화채도 만들어 먹고. 네. 또 월등에 또 원두막에 찾아오신 손님들. 네. 그냥 또 무료로 시식도 오고. 또 싸드리고. 오, 네. 이 친구들이 또 큰 역할을 하네. 이거 보리마디 농부의 땀인데. 좋아 좋아. 그럼 우리가 수확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 어디로 가면 돼요? 선별을 하고 가야죠. 중요한 게 선별입니다. 중요하지. 이제 대신맨 진짜 필요할 때. 그치. 네. 선별하러 갑시다. 네. 가시죠. 자, 으쌰 가자. 땀 흘려 키운 복숭아가 소비자들과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크기별로 나누고 정성껏 포장도 해야 하는데요. 볼수록 탐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와, 이제 선별해야지. 오, 선별기구네 이게. 오. 근데 뭐 이제 불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뭐 이 정도 일이 있으면 딴 데 가면 무라도 하나 입에다 물려주시던데. 네. 한번 묵어보고 봅시다. 네. 맞겠네요. 아, 여기 복숭아는 친환경도 있지만 GFP 인증을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껍질째 드신 게 되셨습니다. 아, 좋아. 오, 맛있어.
와, 이거는 뭐 주스인데. 끝내시죠. 우와. 네. 이래서 월등 하는구나. 이게 바로 월등 복숭아구나. 저 대신만 오늘 또 일 도와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 복숭아 값을 내야죠. 지금부터 복숭아 선별 도와드리겠습니다. 크기별로 나누는 건 기계가 해준다지만 흠집이 있거나 벌레 먹은 복숭아가 있는지 눈으로 꼼꼼하게 살펴서 골라내야 하는데요. 대신 매 눈으로 잘 살피고 있는 거죠. 제 가족이 먼저 생각하고 깐깐하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속마음은요, 아까워. 진짜로 상처 조금 난 거, 이거 저 힘들게 다 이렇게 키우신 건데 옆으로 뺄 때마다 좀 속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됐고. 자, 됐어. 아, 애비야. 저런, 딱 걸렸어요. 자, 바지. 농부님들의 수고와 대신맨의 땀방울 덕분에 씨알 좋고 때깔 좋은 명품 복숭아 출동 준비 마쳤습니다. 아, 오늘 진짜 힘들었지만 네.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끝났어요? 이제 연어까지 팔아주셔야죠.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완판남이라고 제가 손만 대면 무조건 완판이 됩니다. 판매계의 마이다스의 손, 네. 양 완판. 예. 그럼 제가 완판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하시죠. 양 완판 출발합니다. 예. 자, 마이다스 나가신다. 복숭아 판매를 위해 달려간 곳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경관정원 옆 팜 라운지. 순천의 자연이 키우고 순천의 농민들이 가공한 대표 농특산물 200여 종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명품 복숭아도 빠질 수 없겠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복숭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월등을 대표하는 복숭아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숭아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복숭아의 맛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야, 이곳 오니까 이제 순천을 대표하는 것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이곳에 가득가득한 것도 또 뭐 있냐? 정말 많은 손님들이 계십니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뭐 사러 오셨어요? 이제 밥 먹고 네. 좀 마시려고 나왔습니다. 아, 이 복숭아 보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어요? 예. 부모님한테 선물 한번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괴로 부모님께 선물하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격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한 대신맨. 시음용 복숭아 주스까지 직접 준비하는 걸 보니 판매에 진심을 가득 담았구나. 칭찬해요. 순도 100% 복숭아 주스라. 야, 이거 군침 도는데요? 어? 아니 그걸 본인이 마셔버리면 어떡해요? 아, 여보세요. 야, 월등 복숭아. 맞아. 주스 한 잔 드실래요? 네. 제가 방금 간 건데, 야 이거 진짜 순도 100%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땀 흘리면서 다 땄는데, 야, 이거 드셔보세요. 맛 좀 보세요. 좋죠? 네. 와, 어디서 오셨어요? 동네에서 왔어요. 아, 이 동네 앞쪽에 사세요? 네, 가깝습니다. 순천 월등 복숭아 잘 아시겠네. 그러죠. 복숭아 하면 월등 복숭아. 아, 몇 살 때부터 복숭아 드셨습니까? 저요? 네.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 그때부터 뭐만 먹었다? 월등 복숭아. 야, 이 정도면 거의 제가 꼬집 홍보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면은. 택배 가능하죠? 다 가능하지. 야, 이거 그 완파 되겠는데 이거? 아유. 몇 박스나 드릴까요? 택배 몇 박스 적어주시고 가져갈 거 한 박스 좀 가져가시고. 그렇죠. 괜찮죠? 한 박스 하고 네. 한 택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 박스 해가지고 일단 한 박스만 이렇게 해서 야 오호, 야, 요거 계산 좀 옆에서 하시면 되니까 옆에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복숭아 보셨죠? 이 완판남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 들어가시면 택배가 몇 박스가 나갔어요.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땀 흘리면서 열심히 복숭아를 따고 이렇게 판매까지 해봤는데 와, 진짜 농민의 땀이라 이런 거구나라는 거 많이 느꼈고 그만큼 그래서 더 맛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월등 복숭아 드시고 올여름 시원하게 나보시면 어떨까요? 맛있어, 맛있어. 빙수의 계절 여름, 빙수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는 무등산. 어? 여기 무등산 칼국수 맛집? 반가움을 뒤로하고 2층으로
저희는 무등산이 보이는 지산유인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직접 디저트를 만들고 있고 실타래 빙수가 전문점인 카페입니다. 실타래 빙수 종류도 많잖아. 일반 눈꽃 빙수랑 다르게 저희는 이제 실처럼 한 가닥 한 가닥 이렇게 쌓아 올리듯이 이렇게 만드는 빙수고요. 부드럽고 잘 녹지 않는 게 약간 그런 특징이고 비주얼이 조금 더 예쁜 그런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우와, 진짜 실 같잖아. 이번엔 샛노란 색감의 실타래 빙수. 색이 들어가니까 더 실타래 같아. 지금 시즌은 가장 기본적인 우유 빙수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망고가 지금 제일 맛있을 때라서 망고 빙수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빙수보단 케이크 같기도 하고 아까워서 어떡해. 그래도 먹어야지. 네, 이제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이제 비주얼이 예쁘다 보니까 나이프로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토핑 하나씩 올리면서 약간 스테이크 먹듯이 이렇게 떠서 드시는 걸 저희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프로 살살살살 자른 다음 조금씩 떠서 와,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처음부터는 원래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쿠키랑 케이크 뭐 저희가 항상 매일 만들고 매일 소진을 하기 때문에 그 케이크랑 디저트 이쪽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루프탑의 풍경도 놓치지 마세요. 네, 여기가 교통편도 많이 안 좋은데 직접 항상 차를 타고 오시고 주차하시고 오시는 손님께 저희가 항상 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에 좀 빙수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드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나무의 고장 담양. 안팎으로 온통 판다, 판다, 판다. 담양에 있는 판다 카페고요. 다양한 판다들이 모여 있는 아기자기한 공간입니다. 담양이 이제 대나무가 유명하다 보니까 판다가 대나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다를 컨셉으로 카페를 했어요. 메뉴판 곳곳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판다. 자리에도 먼저 앉아있네. 혼자 와도 외롭지 않겠어.
저희는 이제 망고 빙수나 얼굴 팥빙수에 위에 올라가는 초콜릿 데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수제로 일일이 다 만들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캐릭터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판다와의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판다 빙수 만들기에 돌입. 그냥 먹기 미안하니까 눈부터 없애고 쓱쓱 비벼서 한 입에. 망고 빙수 같은 경우에는 망고를 먼저 떠서 드시는 게 더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토핑들을 다 드시고 나서 연유를 뿌려서 드신다든지, 얼굴 팥빙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섞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푸바오가 또 쌍둥이 동생들도 생겼고, 또 푸바오가 어젠 또 푸바오 생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가 좀 더 이슈가 돼서 그런가 좀 더 판다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귀여움은 못 참지, 맛있는 건 더 못 참지. 올여름은 담양에서 판다랑 보내야겠다. 저희가 이제 담양에서 이제 이색적인 카페를 판다 카페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한 번쯤은 담양에 가면 꼭 와야 되는 카페, 이런 대표적인 카페가 되고 싶어요. 어린 시절의 본질은 놀이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도 왠지 가슴에 콕 박히는 말. 그러니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놀러와, 정읍이야. 정읍에서 놀거리가 있는 곳은 어디니, 하니야? 와, 이곳은 뭐 하는 곳일까? 엄청 신나겠다. 아이들 취향 저격하는 놀이시설이 가득한 이곳. 게임기 내려두고 마음껏 몸으로 놀아보자 도전하는 아이들의 천국. 같이 놀아주는 부모님 만족도도 상승시킨 여기는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시설이 너무 재밌어 보여요. 네, 이곳은 정읍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놀이시설로서
가족 단위로 같이 오셔서 즐길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는 데 빠질 수 없는 한이야. 나이 상관없이 안전 필수인 거 알지? 와, 안전모까지. 아니, 어린아이들 기구라고 생각해서 좀 그렇게 쉬울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쓰니까 좀 긴장되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한번 즐겨볼게요. 떨리는 마음 부여잡고 위로 올라가 볼까요? 와, 아니, 이렇게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현재 높이가 네. 발끝 높이까지 해서 3.6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은 키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한 5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심조심 출발은 했는데 으악, 심장 쪼그라드는 이 상황은 뭔가요? 무섭다. 줄 하나에 매달려서 가니까 엄청 짜릿해요. 엄청 무섭다. 아이들에게 신나는 몸, 아주 용감하게 도전해보는데요. 군필자보다 더 씩씩하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아서. 공중 모험에 도전했다면 이젠 하늘로 올라가 보죠. 난이도 따라 도전하는 암벽 코스가 다양한데 혹 이 어린이 왜 이렇게 잘 타죠? 그리고 저것만 밟고 올라가요? 아, 정상 찍기 쉽지 않군요. 밖은 뜨거운데 여기는 실내여서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학을 딱 했는데 방학을 하면서 여기 딱 이렇게 놀러 오니까 되게 무서운 것도 타고 이러니까 약간 스릴감도 넣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하니 신났네. 몰입해서 오토바이 탈까? 달려 달려. 여기선 엄마도 스트레스 날려야지. 사랑의 저격수로 총쏘기 실력도 발휘해봐. 아, 여러분, 저는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잖아요. 진짜 마치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하지만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저를 따라오시죠. 신체 놀이로 즐겼다면 이젠 마음에 단비 좀 뿌려볼까요? 와, 여기도 재밌는 거 많겠다. 와, 이게 다 뭐야? 출입구가 바로 요건가 봐요. 똑똑. 어머, 입장 완료. 자,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와, 여기 뭐가 있을까? 자, 짜잔. 우와. 아니, 제가 평소에 알던 그 미술관이랑은 아예 달라요. 여기는 미디어 아트 홀인가 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만드는 미디어 아트. 움직이는 그림들은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화면 가득 몰아치는 파도. 와, 멋진데요? 부드럽게 유영하며 다가오는 고래가 신비의 세계로 이끌어주네요. 이야, 여기 세상 편하게 누워 미술 작품 감상하는 분 계신데 이건 또 새로운 미술 감상법인가요? 표정이 예술로 충만하네. 제가 사실은 휴가를 아직 못 갔는데 아까 그 푸른 바다 보셨어요? 딱 보자마자 그냥 지중해 한가운데 온 것 같은 그런 시원함과 힐링되는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온 가족이 함께 앉아 가만히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들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밖이 너무 습하고 더워서 실내에서 아이들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게 인터넷 검색해서 왔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정말 강추합니다. 미술관에선 이렇게 또 그림 하나 색칠해줘야 뭔가 관람이 완성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술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색칠한 작품을 스캔하면? 오! 와! 어머,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제가 방금 전에 그렸던 타조가 여기 나타났어요! 제 상상 속에만 있던 타조가 여기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무 신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 속으로만 그렸던 동물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여기가 바로 상상 속의 동물원인데요. 와, 너무 귀엽다. 야.
정읍에서 놀기, 이젠 국민이 사랑하는 캠핑장으로 가봅시다. 와, 이게 뭐야? 정읍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와! 내장산 근처 널찍하게 조성된 캠핑장에는 글램핑부터 알록달록 카라반, 오토 캠핑까지 요즘 여행 트렌드에 딱 맞췄습니다. 어머나, 글램핑이라니 너무 낭만적이죠. 안에 한번 볼까요?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라. 어머나 여러분, 세상 많이 좋아졌다. 여기 좀 보세요. 이 부엌부터요, 식기구까지 정말 없는 게 없고요. 야,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소파까지. 잠깐만, 왜 이렇게 천장이 낮죠? 위에 뭐가 있나 봐. 어머, 나 2층짜리 글램핑 처음 와보잖아. 하나, 둘, 셋, 홀짝. 아, 편하다. 올려는 글램핑 지대로다. 캠핑의 필수품. 불판에 고기 굽기 빠지면 완전 섭섭하죠. 야, 여러분, 역시 캠핑의 꽃은 거기죠. 어머, 이거 보이세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이 고기의 자태가. 이런 거는 또 바로 익혀서 이렇게 숯 앞에서 먹어야 제맛이죠. 어머,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와. 야, 진짜요. 입안 가득 이 분량이 쫙 퍼지면서 그냥 육즙이 팡팡 터져요, 진짜. 와, 너무 맛있어요. 아. 캠핑 가서 먹는 고기는 몇 배는 더 맛있는데요. 이런 게 사는 맛 아니겠어요? 온 가족 힐링 아이템 캠핑. 커피 한 잔의 여유로 힐링의 시간을 채우는데요. 이 순간엔 모두가 세상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요? 와. 아. 오늘 이 커피하며 빗소리하며 눈앞에 이 푸르른 자연까지. 야, 오늘 너무 좋네요. 어떻게 오늘 저와 함께한 하루 고민이 좀 이렇게 싹 날아가셨나요? 놀이터부터 미술관 그리고 캠핑장까지. 자,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올여름 정읍으로 놀러오세요.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에서 신나는 모험과 재미를 만끽하기.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여름을 만들고 넘실대는 추억을 만들러 놀러가 정읍이야. 양양 깊은 산골에 둥지를 튼 오늘의 주인공. 저는 양양군 임업후계자 회장을 맡고 있는 배만철이라 합니다. 1999년 1월 1일 날짜로 임업후계자가 됐었죠. 그는 왜 양양으로 오게 된 걸까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게 이제 그게 벌써 39년 전 일입니다. 제 나이 젊어서 젊은 게 아니고 어려서 들어왔다고 봐야죠. 여기 오게 된 게 갈 데가 없어 사실 들어왔죠. 모든 걸 다 잃고 인적 드문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배만철 씨. 막막한 거는 말도 못하죠. 처음에 왔을 때 남들처럼 뭐 돈을 가지고 귀촌한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정부의 두포 갖고 들어왔어요. 딱. 정부의 두포 갖고 들어와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남편을 따라 무작정 시골로 내려온 아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랫마을은 전기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옆마을엔.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많이 울었어요. 애들하고. 문화 생활 같은 건 이제 그런 걸 혜택을 누리다가 전기도 없죠. 불 같은 걸 안 떼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 떼야 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저희가 농촌 생활을 처음이다 보니까 농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였죠. 그래서 실패도 많이 봤어요. 좀 어려웠습니다. 녹록하지 않은 시골살이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임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건 장례로 시작을 했고요. 장례로 시작하면서 이제 3만 원을 재배한 지가 제가 2000년도였으니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때는 소수의 양 갖고 시작을 했고, 그 이제 그때는 사냥삼, 그러니까 장례삼이 주 판매였는데 지금 사냥삼은 접었으니까 이제 장례에서 사냥삼으로 갔다가 사냥삼은 전 접었고 지금 이제 삼만울에서 조금 봄에 좀 하고 두릅나무는 이제 옛날 거 가시 두릅을 하다가 가시 없는 게 나온 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조금 정보가 늦다 보니까 제가 심은 지는 이제 3년 전부터 심고 있습니다. 조금씩 가시 없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직 뭐 수확 나오는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일반 두릅보다 재배하기 쉽고 새순 수확도 빨라 가시 없는 두릅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나이를 먹다 보니까 채취 시기에 이제 찔리고 그 채취하고 나서를 가지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좀 일이더라고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뭐 가시에 찔려서 그렇거니 했는데 이제 가시에 찔리고 뭐 하고 하니까 치우는 자체도 좀 힘들고 그래서 이제 가시 없는 걸로 이제 바꾸고 있는 거죠. 수확량은 이제 가시 있는 거는 한 나무에서 한 1kg 얼마씩까지는 따봤어요. 근데 이제 적어도 그렇게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시계에서 송해 사업을 하고 있죠. 가게를 갖고 있죠. 아, 전체 면적으로 하면은 제가 송이산까지 하면은 거의 한 3만 평 가까이 되죠. 무일푼으로 이곳에 들어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새 삶을 일궈낸 배만철 씨. 하지만 그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특히 영동 지역에 하루 87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제 뭐 집이고 뭐 몽창 젓가락 하나 못 꺼냈으니까 또 내려가서 또 이제 다시 재기를 이제 어떻게 남이 봤을 때는 재기가 됐다고 보는데 저는 아직도 좀 그렇고 있고 나가다 보니 막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웅벽이 터지면서 물이 길로 막 내려가니까 내 힘으로는 무서워서 거기를 통과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걱정되니까 걸어서 내려왔더라고요. 차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엔 그렇게 수해가 날지는 몰랐으니까 그냥 슬리퍼에다가 그냥 옷 툭툭 털고 입고 이런 옷만 가지고 챙겨갖고 그냥 내려왔었거든요. 아무것도 뭐 챙길 생각을 안 하고요. 차를 끌고 나섰는데 조금 올라오니까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빠는 이장이니까 걸어서라도 이제 가본다고 산을 돌아서 가보겠다고 해서 올라가면서도 엄청 고생했을 거예요. 산을 넘어갔을 테니까요. 개울을 못 건너니까. 도로가 없으니까요. 가니까 집이 다 떠내려간 상태인데 같이 내려온 분이 이장님 집이 떠내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은 전혀 안 하다가 진짜 눈물이 확 나죠. 집이 다 떠내려갔다니까. 괜히 눈물이 나서 옛날 생각할 때 눈물이 나네요.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가족들 덕분이었죠. 미안하죠. 부모로서 제대로 못해줬으니까. 애들은 그냥 아직까지 말없이 이제 다 컸으니까 뭐 아버지 원망 안 하는 게 제일 고맙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여태까지 따라준 게 고맙죠. 그냥 술 좀 조금 줄이고요. 좀 이제 손자 손녀도 이제 뭐 여럿이 되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냥 술만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주 끊으란 소리는 못하고 좋아하니까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내년에 70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술은 건강 생각해서 그거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대형 아빠 술 좀 그만 조금 줄입시다. 그리고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삽시다. 사랑합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태양아, 고마워. 여태까지 버텨줘서. 표현은 제가 좀 그렇고. 이렇게요. 이렇게.